무슨 잘못이야. 아니 그 모든 게 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매니저 오빠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 기억 안 나네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죠. 눈을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뜨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Get out 막 이랬다고 막 강아지도 울고 네 강아지도 울고 아유 그 정말 막 뭐 과음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저 아는 분 같은 경우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회식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분명히 아내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해서 갔는데 일부러 잠꼬대를 이용해서 더욱더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당신 왜 이제 오냐고 해서 나 이거 나 2차 3차 안 가! 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나가! 이거다! 이래서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화목해지고. 그건 이제 작전이죠, 하나예요. 네. 근데 수지 씨처럼 이렇게 아니, 생각이 근데 없어요. 왜냐면 진짜. 살면서 되게 많이 꿈이 많이 꿔요. 근데 되게 웃긴 꿈이 많이 꿔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막. 제가 막. 오야 무서워. 오 깜짝이야. 옆에 있어요. 그 뭐하지? 하하하하 막 이러게. 주주 씨가 좀 일찍 일어나요. 네. 주주 씨를 위해서 알람 순정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다 듣고 요거 갖고 가고 싶어하면 제가 따로 파일로 드릴게요. 아, 네. 오케이. 네. 자 먼저 그러면 양세형의 알람 소리. 수지 씨 좀 주무셔 보세요. 좀 주무셔 보세요. 자 양세형의 알람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큐. 일어나삼!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1초마다 너의 키는 1mm 씩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여자 체육만이 될 것이다. 일어나삼! 주인님 일어나요! 물어버릴 거야! 어때요? 느낌 좋아요? 순간에 뭐 키가 큰다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시간 하면 키가 13m 돼요. 맞아요. 자, 다음 병기수 버전입니다. 네. 자,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수지야 뭐해? 일어나야지. 오늘 용인 수지에서 행사했잖아. 빨리 일어나. 흑자기 기차처럼 출발하는 거야. 됐습니다. 용인 수지 붐 버전을 좀 따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수지 양 주무세요. 붐의 알람이 울립니다. 수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쉐이킬 붐이에요. 렛츠고 기상 타임, 렛츠고 스케줄 타임.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get up. 수수수리 라쿠야 쿨레케 프리스타일 위키니 요지 제뽕기 타임. 이수있어 매니저 있어. 야 왕페이페이는 벌써 일어나서 씻고 있어. 렛츠고 뮤직 타임. 제가 앞에서 저 노래 무슨 노래예요? 신곡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써 접었어. 수지야 이 세 개 중에 어떤 알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 개 중에요? 네. 저는 1번. 1번! 네. 와. 야, 피아노 선율로 대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아티스트 1번! 권상우 씨랑은 진짜 친해요.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네. 동서지간이죠. 그렇죠. 권상우 씨랑 정말 친한지. 친합니다. 식구니까. 네, 제 동서고 제가 손윗 동서고. 권상우 씨의 부인 손태영 씨의 언니가 그렇죠. 이제 이루마 씨의 아내가 되죠. 네. 저보다 두 살이 많으세요. 아, 네. 야, 그럼 어색하지 않아요? 서로 호칭을 거의 안 했었어요. 저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게 또 어르신들 앞에서는 또 약간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그냥 형이라고 부를게요 하고서 형이라고 부르고 또 그쪽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네, 참 애매하죠. 야.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권상우 씨한테 어떻게 호칭하세요? 자네 뭐 이러나요? 그냥 아예 호칭을 안 하고 저기 뭐 식사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존칭을 하면서. 네, 존칭을 하면서. 처음 만났었던 네, 말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신기했죠. 왜냐면 대스타시고 근데 이제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근데 이제 결혼